여기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연남장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아마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입니다. 음악이 너무 커서 뛰쳐 나왔습니다. 집에서 찍고 싶어. 은둔 생활하다 바깥 생활하니까 힘들다. 제가 실사차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리 배치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대단한 투자 모임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콤파다 신규 회원 이제 이벤트를 하는 겸 그냥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한 50분에서 70분 정도가 모여서 담화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의 좀 궁금한 사항 그런 것들을 담아주는 시간. 그래서 4월 23일 6시부터 9시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냥 좀 놀다 갔으면 좋겠는, 아마 매달 하게 될 것 같아요. 콤파다 이벤트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매달 그냥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고 질의응답 받고 월간 시황에 대해서 잘 준비할 거고요. 오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왔으면 좋겠어요. 고주망태가 되진 말고 가볍게 음료랑 그냥 핑거푸드 정도만 준비를 할 텐데,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글라스 와인 하나 정도 마실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제가 고주망태가 될지도 모르니까 촬영은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오는 분들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는, 아, 물어보고 싶은 거? 아마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, 저 말고도 좋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. 이제 대표적으로 동주형이 와주고 은석형도 올 거고, 5월 달엔 또 모르겠어요. 누가 와주실지. 노는 분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을 원하더라고. 카페 말고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, 저도 사실 투자 얘기를 오프라인에서 같이 할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못했었죠. 지금 카페도 너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 얘기? 이제 자기 고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오프라인에서 모이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처음이라 미숙할 수 있는데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눈부셔.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눈부셔. 햇빛을 오랜만에 봐서 제가. 그래서 오프라인 오시면 이제 뭐 영상으로도 최대한 많이 내보내드리려고 할 텐데, 이제 아무래도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 거라서 못 내보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아마 오프라인 모임 오면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얘기, 이제 투자 인사이트도 많이 공유가 될 것 같고, 좀 거기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도 나오고 시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분기까지는 막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신청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, 아마 3, 4분기는 되어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을까?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장소 섭외하랴,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3일에 뵙도록 할게요. 아무런 목적이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. 근데 저 느낌 난다. 저기다. 저기가 애들 돌아다니는 데인 것 같아. 애들 돌아다니는 데 가서 뭐하래. 계좌 물어봐야지. 주식 뭐 샀어? 코인 뭐 샀어? 얼마 잃었어? 다 있어. 학식 어떻게 먹어? 그냥 밖에서 돈 내고 먹을 수 있는. 학식 어떻게 먹는? 그럼 엄마 좋아. INTP 브이로그 라이프. 나 방구석 여포라.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요. 막 카메라 집어넣어라. 장비하다 임마. 그만 찍어라. 집 가고 싶어. 질리고 나발이고 X들어. 이젠 나이가 많이 먹었어. 한 달 건너면 교수가 아는 형이야. 우와,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. 그러니까 여기 너무 이쁜 것 같아, 캠퍼스가. 까치 봐. 까치 뛰는 게 너무 귀엽다. 여기? 이화여대.